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41절에서 44절, 예레미야 51장 41절에서 44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침이여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아멘. 이방인들 그 멸망에 대한 기록이 예레미야 46장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시작된 멸망은 그 모압, 또 암몬, 에돔, 다멕섹, 게달, 하솔, 엘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내용을 보면은 애굽을 뺀 나머지 이제 나머지 그 나라들은 비교적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0장과 51장에 기록된 이 바벨론 멸망 기사는 아주 자세하고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바벨론이 주는 멸망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또 하나님의 구속사와도 매우 중요하게 관련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벨론 나라에 대한 그 파멸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신, 벨의 멸망에 대한 이제 노래입니다. 바벨론을 갈대아인이라고도 하고 새싹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새싹이라고 나와 있죠. 새싹이란 이름을 가진 바벨론이 멸망을 할뿐 아니라 또 바벨론과 운명을 같이 했던 이 벨이라는 신도 엎드려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숭배하던 신이 멸망하는 것은 곧그 나라가 멸망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1절에서 43절을 보면은 이제 바벨론 파멸에 대한 노래를 예레미야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고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고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본문을 보면 슬프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싹이 함락되어서 슬프고 나라가 황폐해져서 슬프고 또 바벨론을 삼키고자 하는 적들이 온 바벨론 땅을 덮어서 이제 슬프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어서 슬프고 사람이 살지 않다 보니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슬프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된 세상 안에는 각종 동물과 식물, 그리고 사람이 살도록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그곳을 떠나게 된 사건을 보면은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떠나게 됩니다. 죄로 인해 아름다운 에덴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안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것처럼 슬픈 현실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드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시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조된 세계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 인간들, 사람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슬픈 현실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현실을 원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슬픈 현실도 그들이 그 땅에서 살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현실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땅은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지은 죄 때문이죠.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 땅은 아무도 또 아무것도 없게 된 것이죠.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슬픈 현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은 다른 어떤 뜻을 이제 생각하지 않고 글 자체만 보면은 정말로 슬픈 글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불쌍하고 안 돼 보이죠. 그러면 왜 이들에게 불쌍하고 안 돼 보일까? 그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예레미야 51장 20절에서 24절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분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분쇄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이 아니고 여덟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분쇄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이 단단한 물체를 이제 가루를 만든다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사용하는 아주 흔한 것 있죠? 믹서기. 이 분쇄가 그 믹서기를 통해서 분쇄가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믹서기를 통해서 각종 야채와 또 곡식들을 갈아서 먹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원액기가 하나 있습니다. 휴룸이라고 하는 이 원액기가 아주 인기가 있는데 어떤 프로에서 이 믹서기의 힘을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골프공도 이 가루로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돌도 가루로 만드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루를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믹서기는, 분쇄기는 가루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 바벨론 백성들에게 바벨론 나라에 이런 분쇄기의 역할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라. 보세요. 한번 여기에 보면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분쇄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사람이 먹기 위해서 곡식이나 과일을 이제 분쇄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를 분쇄하고 또 사람을 분쇄하고 먹을 양식을 분쇄하고 왕과 고관들을 분쇄한다고 합니다. 바벨론과 관계되는 모든 것을 분쇄해서 가루로 만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동안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명칭을 가진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괴롭힌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이 바벨론에게 똑같이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51장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심판의 대상들에게는 아주 끔찍한
정도의 심판을 하시는 경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슬퍼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슬픈 노래를 부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하죠. 하나님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분쇄라는 단어를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괴롭힘을 당한 만큼 또 우리를 괴롭힌 모든 악의 세계에 분쇄기에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갈아주시고 가루로 만드는 그러한 하루, 그러한 역사가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삶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가족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물질 문제 등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우리 모두들에게 분쇄기에 되신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44절에 대한 그 벨에 대한 말씀입니다. 벨을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의 성벽은 무너졌도다. 바벨론의 정식 명칭 이름은 바벨로니아입니다. 바벨로니아의 역사는 이제 고대 바빌로니아와 신 바벨로니아 제국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빌로니아는 신제국에 속한 이제 제국입니다. 원래 이 이름은 이게 그 당시 수도가 바빌로니였었는데 그 수도에서 따온 이름으로 바벨로니아라고 이제 이렇게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죠. 오늘날로 보면은 이 바벨론은 현재 이라크입니다. 이라크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론 지역입니다. 요즘 이라크 지역도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여행을 이제 자제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령을 당한 그 후세인이 이 바빌로니아 제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그렇게 악명 높게 유세를 떨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아주 비참한 치유를 맞이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벨은 어떤 신일까? 바벨론에서는 여러 종류의 신들이 있고 참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신들을 보면은 첫째가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죠. 히브리어로는 무르닥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이 바벨론의 민족 신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은 엔릴이라고 하는 이 신인데 폭풍과 창조의 신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이 오늘 곧 본문에 나온 벨로스 신입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 보면 벨은 엎드러지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여기에서 말하는 벨이 이 벨로스 신입니다. 그리스어로는 제우스 신이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뿌리를 보면은 이 바벨론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밀리타라라고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이 여신을 아수르 사람들은 이시타라라고 했는데 피니키아 사람들,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서는 아스다롯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죠. 로마 사람들은 이 신을 비너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뭐 이제 세계 역사나 성경을 보면 이게 이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좀 우리가 그 혼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밀리타라고 하는 이 여신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 신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아르테미스, 그리스에서는 뭐 아르테미스, 아니 에베소에서는 아르테미스, 즉 아데미 여신이라고 이렇게 불렸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중세 번째 신인 벨로스라고 하는 이 벨신이 그래도
이제 이 바벨론에서는 가장 위대했다고 합니다. 물론 민족 신인 그 마르둑이 있었지만은 이 벨신이 더 위대했다고 합니다. 이 벨의 역할은 공중과 땅을 지배하고 바람과 대기 그리고 풍수와 폭풍을 지배하는 이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고대에서 풍수를 다스리는 신을 가장 위대한 신으로 여겼는데 아마 바벨론 지역에서도 이 풍수를 다스리는 이 벨신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은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벨을 바벨론에서 바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표현이 보면은 47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52절에도 벌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도 무너지고 맙니다. 이때가 주전 539년입니다. 이스라엘이 주전 586년에 멸망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약 50년 후에 그 거대하던 바벨론도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고 철옹성 같았던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에는 무너지는 이 광경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분쇄인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분쇄의 길을 통하여서 분쇄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51장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벨론도 시온에게 행한 대로 그들에게도 똑같이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숭배하고 섬기던 우상들, 또 그들이 섬기던 신들, 또 신전 이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파괴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바벨론과 함께 했던 바벨론의 우상들, 그들도 역시 바벨론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비단 바벨론 뿐이겠습니까? 유다 백성들도 또 우리들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성전과 함께 했고 또 하나님의 성전과 함께 이제 멸망했던 그러한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정비례의 관계입니다. 성도가 흥하면 교회도 흥하고 교회가 망하면 성도도 망합니다. 요즘 유럽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관계로 교회는 호프집이 되어가고 또 때로는 이슬람 이제 사원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종종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제 이런 상황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점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면 이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겠지요. 그래야 그들도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또 아름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와 또 우리와의 관계가 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 경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비록 이제 다 멸망해서 지금은 그런 흔적만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때요? 지금까지 영원토록 함께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현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늘 영원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알았는데 하나님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의 성전에 늘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분쇄기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우리를 이제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분쇄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쁨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이제 또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풀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에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경 읽기, 성경 암송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전도 폭발자 훈련자들을 축복하셔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꼭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실업과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용기를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